반장네 모임이라. 저는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 박영환 형사 캐릭터를 맡았고요. 정의롭고 휴머니스트 최불원 선생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제가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. 아이고 아이고 신기하네. 저 옛날 대본들도 저렇게 있고. 어디 갔다 왔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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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. 아이고 뭐 잘 먹고 있네. 수사반장 하면서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게 전달돼야 돼. 동네 강아지도 누구네 집 강아지인지 다 아는 사람이 김상순 형사다 이거. 수배 중인 용의자가 산쪽으로 도주. 저 형사는 큰 손으로 우악스럽게 상대를 제압하면서 들어갔던 힘. 서 형사는 뭐 얘기하면 꼭 받아쳐. 정확한 사람이지. 전부가 애정을 가지고 우린 하나다 한 몸이다. 네. 이렇게 했을 때 수사반 팀워크도 좋고 역대급의 수사반장의 팀 조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. 선배님 엄청 배려해 주셨어요. 오랜만에 동료분들 보셨는데 어떠세요? 아 부족하지. 아이고.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그렇죠. 그러면 그땐 서로 아침에 만나면은 부부싸움 한 것까지 다 발견해.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어.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다 어디 갔어? 경원이 잘 있냐? 상순이.